거든요. 예예. 근데 검사가 20년도부터 안 돼 있어요. 검사가? 예. 예. 수출은 뭐 검사 안 돼도 말소는 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먼저 번호판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번호판이 대폐차가 안 끊겨요. 검사가 안 되면. 아. 그게 요즘에 엄청 까다로워져서 예. 보험 미가입도 안 끊기고 그래서 그 의뢰받은 분 크레인 그 사장님이신가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. 예예. 근데 이분도 차주가 아니니까 그냥 여기 강원도에서는 뭐 무게 오바 이런 걸로 검사가 안 된다. 그 경기도에 예. 올라가서 검사를 하고 진행하자 했는데 저희 쪽도 손을 못 대고 여기 수출하시는 분도 검사 이런 거는 또 좀 그렇잖아요. 아니 이걸, 차가 네. 차가 또 캐빈이 찌그러져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또 당연히 검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. 예.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요. 차주분이랑 통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예.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여기 왔다 갔다 예. 뭐 하고 수리를 예. 하고 해야 돼. 괜히 또 어설프게 넣었다가 전선에 빠꾸 예. 한번 맞아버리면 예. 완전히 FM으로 해야 되거든요. 그렇지 그렇지. 예. 그래서 이게 넘버도 바로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 저기 원주 계신 분 통화 한번 해볼게요 지금. 그래서 그분은 예. 또 중계받은 분이라 모르고 올라가서 검사하고 진행합시다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예. 한번 그분하고 예. 통화